아버지, 어머니, 그 집안에서 예수님을 그 이미 믿었어요. 제 어머니의 집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었어요. 근데 제 엄마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자매님이에요. 제 아버지는 이번 여름 올해? 올해 여름에? 여름. 지난 여름, 지난 여름. 아니 올해 여름. 2022년. 아 네. 올해. 그러니까 지난 거잖아 여름은. 이미 지난 거잖아. 그러니까 여름에. 아 네, 여름에. 네. 침례 중국에서. 중국에서? 아, 네네네. 중국에서 침례 받았어요. 그래서 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이 이미 알게 되었어요. 네. 이만큼 이렇게 컸을 때 제 어머니는 교회에 데려다 주셨어요. 근데 더 초등학교 다녔을 때부터 어머니는 받아서 그리고 그 어머니 자신에게도 좀 문제가 있어서 교회는 안 갔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제 삼촌 그 현대님이에요. 그 삼촌은 저 그리고 제 삼촌의 딸 같이 교회에 데리고 다녔어요. 아버지 쪽 삼촌? 아니요, 제 어머니 쪽 애 삼촌. 애 삼촌. 네. 어머니의 오빠. 어머니 오빠. 네. 저 그 초등학교 고학년. 그때쯤 우리 결혼 방학에 청소년을 위해 그 집회 같은 거 있어요. 매년도 있어요. 그리고 한 해는 그 현대님을 설교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을 만났어요. 처음에는 그 죽으면 지옥에 가서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그때부터 저 어렸을 때 그 겁이 많이 나서 공중 앞에 기도를 못해요. 그래서 그때는 마음속에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얘기잖아 처음에는. 네. 그렇죠? 네. 지옥 갈까봐. 스스로 기도했어요. 네. 그때부터는 그 마음에 편이 있어요. 근데 좀 일이 있어서 저 침례를 받기 거절을 했어요. 그런 시기가 있어요. 고등학교 졸업한 후 그때는 침례를 받았어요. 대학교 항주에서 다녔어요. 대학 4년 동안 현재 저 동갑 현재 자매님들이 많아요. 4년 동안은 공부했을 때도 행복하고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보냈어요. 그 다음에는 한국에 왔어요. 한국에 오게 된 것도 얘기해 주세요. 저 처음에 그 한국어를 전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. 주님이 인도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리고 한국 오기 전에
저는 교회를 찾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. 한국에 올 때 여기 몰랐어요? 유편님은 언제 하셨어요?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? 아, 네. 와. 오기 전에. 근데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. 걸렸다고? 그때는 전에 그 한국에 왔던 진해 자매님이 아는 친구예요. 저 직접 해혜 언니 부탁하고 루스 자매님을 만났어요. 그리고 제 교회 한 그룹에 있는 한 자매님은 저 강남수 장남수 현재님을 연락